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대학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사례와 여정 하갈의 갈등하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적인 그 개관이 어떤가를 잠깐 리뷰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네 명의 조상들이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제2부인 13장에서 50장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림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한 10장 1절, 25장 18절의 연속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장은 전장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신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헷불 언약을 인간적으로 해결한 아브라함의 어려웠던 문제들, 결정적인 그 인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났고 역사상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들 간의 분쟁의 씨앗을 배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런 우리 선조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결과라서 오는 이 아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들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와이프들은 이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자손을 이어가는 이런 형태로다가 바꿔버리곤 맙니다. 이 본장을 세분화해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들로 고민하던 사례가 자신의 여정 하갈을 처벌어주는 사실이며 4절에서 6절은 임태한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함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던 하갈이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며 장차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 16절에서는 하갈을 통하여 아랍 쪽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 의의를 잠깐 살펴보면은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계속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홍수 대 심판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왔던 하나의 어려움, 무서운 심판은 홍수 대 심판입니다. 이 홍수 대 심판을 겪었던 이들이 또다시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구속자를 대하며 이를 거듭하는 언약을 이를 확증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4절,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4절 21절을 보면은 잘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한 아브라함은 본전에서 또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행함으로 그 가족은 물론이고 역사의 엄청난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후손을 번성케 하는 임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지 못한 죄악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하갈의 온전치 못한 임신은 먼저 여정 하갈과 여주인 사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요. 수습이 되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역사 가운데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무수히 괴롭힐 뿐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배격하는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오늘날 복음의 전파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사제의 행동을 통하여 생생한 구속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때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그 잉태한 그 생명을 생산케 하시고 그 생산된 잉태된 그 생산된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 우리는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는 생산을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애굽 사람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수시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8장 16절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주님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주는 귀한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예시로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시대 때 허락했던 것과 같이 제2의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도와주었던 또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즉 그리스도는 신약에서만 성도들을 존귀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찬양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또 암시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14장에 나오는 바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말은 나를 지켜보는 산자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이미지 오브 갓에 지음받은 인간을 자비로운 눈으로 항상 지켜보는 전지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16절 13절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엘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엘로이라는 이 말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처음 부른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는 파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사사기 9장 46절에 나오는 엘브릿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으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찰한다는 말을 보면은 성경에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God who sees me. AB 헬라어 76번의 라틴의 볼게이트 역에 번역된 용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me는 RSA, JB, NEB 개혁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엘라의 헤로이는 벨라의 로이라는 우물, 구덩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네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누지토관 이 누지토관은 여기 있는 그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이 학교에서 그 성경 그 발굴팀들이 발굴해낸 그 토관인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적혀 있는데 그 문헌들이
거의 다 이 그때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 그 이 창세기 이때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 이 구속사적인 개관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목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주로 보면은 사람의 권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권고를 해주는 거로 변신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행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져 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져 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다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1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한테 오는 것은 슬픈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인생은 어떤 사람이 슬픈 인생을 받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는 사람이 겪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천대받는 인생이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위로자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슬픈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16장 8절을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 번역 성경이 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것을 크리티컬하게 이 번역을 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를 파악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나를 정립할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만 보여지는 인생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난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악으로 인한 아픔들만 겪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발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을 모르면은 나는 뿌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루트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목전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그런데 이 루트를 온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정립시키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로 사악한 악한 것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뿌리채 뽑아지고 흔들리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루트를 정립한 사람은 내가 누구냐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루트를 쓴 사람, 가진 사람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로 가느냐는 방향성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루트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역경 속에서 헤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국에 많은 종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기를 한두 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방송국에 가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모임도 흩어지게 많은 신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우리가 가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또 이 전파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전파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복음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안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의 제단을 쌓는 이 복음방송이 되기를 원하고 전파를 타고 가는 곳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했습니다.